무병 장수의 비결은 건강한 생활을 단순하게 오래 반복하는 데 있더라고요. 건강한 패턴을 계속 유지하면 그 사람은 건강을 보장받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건강하지 않은 패턴을 계속 반복하면 어제 건강을 보장받지 못하는 때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지속해온 패턴,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패턴이 오늘 우리를 만든 거예요. 이 패턴이 영적이고 생명을 낳는 패턴이라면 우리 삶은 주님 안에서 건강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이 패턴들이 육적이고 굉장히 파괴적이라면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질적인 패턴이 있었죠.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 이스라엘 광야 여정을 보면 원망, 불평, 이 패턴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속 행동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패턴대로 죽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수십 년째 우리를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파괴적인 패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심과 염려도 지나치다면 이것도 패턴이 됩니다. 그 사람은 그냥 걱정을 이고 싸매고 들고 끌고 다녀요. 평생 근심만 합니다. 게으름, 거역, 불순종, 태만, 이런 거 다 패턴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묶는 견고한 진이 된단 말이에요. 사단은 그냥 멀쩡한 사람 와서 건드리지 않고 우리가 죄문을 열면 반드시 그 가운데 와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좋지 않은 패턴이 있고 파괴적인 패턴이 있는 곳에 반드시 사단이 역사합니다. 평생 이렇게 길들여진 패턴 벗어나기 진짜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믿음으로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바뀔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한 길을 걸었던 이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오랜 익숙한 관성을 깨고 새로운 패턴을 만든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는 곳마다 곱게 따라가질 않죠. 하자는 곳 곱게 하지 않잖아요. 모세 쳐, 아론 쳐, 애굽으로 돌아가. 이럴 때 모세가 생각과 마음에 익숙한 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패턴을 만듭니다. 두렵기 때문에 숨었던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새로운 패턴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한 번에 되진 않을 거예요. 많은 날 동안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반복할 때 우리의 패턴이 됩니다. 선한 패턴 만드는 거요? 정말 쉽지 않아요. 나를 부러뜨리는 결단이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새로운 패턴을 훈련하십시오. 이 시간도 많은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패턴과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싸우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 치유 있습니다. 회복 있습니다. 능력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새롭게 됩니다. 우리가 몸에 익은 낡은 옛 자아와 옛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관성대로가 아니라 새 패턴을 만드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진짜 기도의 사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펴야 내가 진짜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됩니다. 그것을 하루 이틀 하다 말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어 보세요. 새로운 패턴이 됩니다. 주님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십니다. 목마릅니다. 하나님 갈급합니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